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화석 순천시장의 신문발전기금 유용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적용해서 허 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허 시장도 보조금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18일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허석 순천시장. 허 시장과 같은 신문사에 재직했던 이종철 전 순천시 의원이 퇴사 이후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신문사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9달 동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넉 달의 보강 수사 끝에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허 시장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 모 신문사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은 보조금 1억 6천여만 원을 유용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신문사의 편집국장과 총무를 재직했던 직원 2명도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신문사는 보조금을 프리랜서 기자 7명과 인턴 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한 다음 후원비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급여 대부분을 후원금으로 납부했고 이 중 일부는 신문사가 요구했다고 진술한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반적인 후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허 시장이 이 돈을 신문사 운영에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허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조금을 받을 당시에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후원금을 되돌려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입장문을 통해 당시 신문사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 업무에만 몰두했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정황상 허 시장 역시 보조금을 운영하는데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허석 시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